방중종은 어머니 측천무후에 의해 유배를 가게 되고 아내는 간통에 심지어 딸이 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게 되는 너무나 비운의 황제였습니다. 중종이 죽은 이후 중종의 아내였던 위왕후는 중종의 아들이던 이중무를 황제로 옹립했지만 중종을 독살한 것이 위씨 모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자 위왕후는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당혜종과 신우이었던 태평공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왕후의 움직임을 눈치챈 예종의 아들인 이용기는 태평공주와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게 위왕후와 안락공주 그리고 무시 일파는 일거에 모두 제거되었으며 다시 예종이 황제가 되었죠. 이 사건이 바로 당륭정변입니다. 이 당륭정변의 제일 선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이용기라는 인물인데 젊었을 적만 해도 굉장히 총명하고 야심만만했던 이용기는 훗날 당나라의 6대 황제 현종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나 총명했던 이용기는 훗날 점점 암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당나라 6대 황제 현종 이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나라 5대 황제인 예종이며 어머니는 소성왕후 두씨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훗날 할머니였던 측천무후에게 죽임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용기는 어릴 적부터 야망이 가득했는데 내심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 당나라의 근위대까지 조용히 포섭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684년 삼촌이었던 당중종이 즉위하자마자 뻘짓을 하다 2개월 만에 폐위당하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였던 당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중종과는 달리 예종은 성품이 차분하고 욕심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재위에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 측천무후에 눈밖에 나지 않았고 꼭두각시 황제였던 만큼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죠. 이때 임치왕이었던 이용기는 오랫동안 은밀하게 재주 있는 자들을 모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측천무후가 예종을 끌어내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705년에 측천무후가 사망하자 다시 중종이 황위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불과 5년 후 중종은 딸이던 안락공주에 의해 죽임당하고 당륭정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용기는 중종이 독살당한 지 불과 18일 만에 당륭정변을 일으키는데요. 이미 준비가 완료돼 있던 상태였던 걸 감안해보면 오래전부터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준비한 것이 분명해 보이죠. 다시 황제가 된 예종은 다음 황태자로 장남 이성기와 삼남 이용기 중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공적으로만 따지면 충분히 이용기가 황태자 자리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적장자인 형 이성기가 버젓이 살아있으니 정말 애매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성기는 스스로 이용기에게 황태자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이용기는 황태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황태자가 된 이용기에게는 당륭정변 때 같은 편이던 고모 태평공주가 이제는 가장 큰 정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황태자 일파와 태평공주 일파 간의 대립이 점점 격해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 예종은 재빨리 이용기에게 재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태상왕으로 물러나버렸습니다. 그렇게 712년 9월 이용기는 마침내 당현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이용기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거의 황제급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고모 태평공주였습니다. 태평공주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녀는 측천무후의 외모나 성격이 가장 닮아서 측천무후가 가장 총애하던 자식이었다고 하죠. 또한 측천무후가 황제로 즉위하자 그녀 곁에서 정치를 보좌했으며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크게 불려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태평공주는 측천무후에게 황태녀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황제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여자가 황제가 되려면 또 다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측천무후가 거부했다고 하죠. 또한 태평공주의 3명 아들은 모두 왕에 봉해졌으며 정권을 잡은 이후 7명의 재상 중 5명은 태평공주의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당시 당나라 황실에서는 위세가 마치 황제와 같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이용기가 황태자였을 때부터 태평공주는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현종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측천무후 때부터 해왔던 정치 경력도 있고 오랜 경력만큼 인맥 또한 탄탄했던 태평공주가 이길 것이라며 태평공주 편에 많이 섰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평공주는 재상 두혜정 등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은밀히 무언가 모의를 하기도 했고 여러 번 현종을 독살하려까지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죠. 하지만 현종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713년 태평공주 일파에게 반역의 조짐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현종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 태평공주 일파들을 모조리 체포해버렸던 것입니다. 나날이 태평공주의 위협이 강해지다 보니 생각도 못하던 사이에 빠르게 치고 들어가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모조리 제압해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태평공주는 급히 도망쳤지만 현종이 보낸 추격병에게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바로 신천정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대 정적을 일거에 제거해버린 현종은 이후 당나라 정권을 안정시켜 나갔는데요. 705년 측천무후 정권을 붕괴시킨 신룡정변부터 8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혼란한 정치 상황의 종지부를 드디어 현종이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종은 연호를 개원으로 선포했고 당태종 시기에 정관지치와 맞먹는 태평성대인 개원지치를 열게 됩니다. 현종을 보필해 개원지치를 꽃피운 재상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순과 송경, 장가정, 장열, 두섬, 그리고 한효와 장구령 등 수많은 명제상들이 현종을 보필하고 있었죠. 당태종의 정관지치 때 함께했던 방열령과 두여회를 일컬어 방두라고 불렀는데 개원지치 초반에 활약한 요순과 송경을 두고 요송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들은 명제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유라는 인물은 현종의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충언을 올린 인물이었죠. 그러자 수많은 신하들이 현종에게 한유가 재상이 되고 나서부터 폐하께서는 단 하루도 즐겁게 지내신 적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명군의 모습을 보였던 현종은 짐은 말라 야위어가지만 백성들은 살이 오를 것이다. 내가 한유를 등용한 건 종묘사직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명군과 명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외에도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낸 우문융, 유명한 정치가였던 원건료 등도 힘을 합해 태평성대를 이룩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현종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화적법인데요. 이는 곡창지대에 곡식을 20-30% 더 비싸게 매입한 뒤 이를 각지의 군진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공급하면서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형편도 점점 더 안정되어 갔죠. 이런 식의 훌륭한 제도개혁을 수많은 인재들과 함께 스스로 진두지휘를 해나가면서 개원의치를 열었던 황제였죠. 또한 이런 명군들의 공통점이 바로 대외정복전쟁도 활발하게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안정을 시켰다는 점인데요.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선지 장군은 서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72개의 국가를 정복하는 등 당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고 그 외에도 당나라의 숙적이던 돌궐 정복의 성공, 토번 제국이나 거란과도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했죠. 하지만 발해와의 전쟁도 발발해 여태껏 승승장구하던 당나라군도 이때 패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나라는 최강국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면 좋았을 테지만 태평성대가 계속되자 현종도 점점 긴장의 끈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능한 신하들과는 멀어지고 간신들이 현종의 주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때 최악의 간신 이인보를 필두로 한 관롱 집단이 전국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개원지치를 펼치는데 활약했던 관리들이 점점 세력을 잃고 조정에서 밀려났죠. 또한 736년 이인보가 재상이 되고 난 이후 명신이던 장구령을 몰아내버리면서 더욱 나라가 개판이 되어갔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종의 총기를 흐리는 인물이 등장하고야 만 것이죠. 현종이 총애하던 후궁인 무혜비가 죽은 뒤 우울해하는 황제를 달래주기 위해 환관 고력사는 당시 며느리였던 수왕비 양옥환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현종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줘버렸죠. 그 현종은 또 첫눈에 반해버려서 양옥환을 도교에 출가시킨 뒤 훗날 다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양옥환이 바로 중국 사대미녀이자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졌던 양귀비이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황제였던 현종은 점점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양귀비에게 푹 빠진 현종은 그녀의 오빠인 양국충을 비롯한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고관대작으로 발탁했고 이 양씨 일족은 양귀비의 권력을 등에 업어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는데요. 오빠 양국충 역시 양귀비의 백을 믿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절도사이던 안록산과 심한 권력 다툼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당나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종은 741년 연호를 개원해서 천보로 바꾸는데요. 그리고 현종 후반에 어지러웠던 치세를 천보난치라고 부르죠. 또한 계속된 정복전쟁은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그만큼 농촌이 황폐해지면서 국고도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751년에는 이슬람 세력인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인 탈라스 전투가 발발했는데 이때 당나라군은 그만 패전하고 말았죠. 그래서 당나라군은 중앙아시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목민족들 사이에서 이슬람교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포로가 된 당나라 병사 중에서 종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후 종이 제조 기술이 이슬람 문명에도 전파되었고 그리고 유럽까지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탈라스 전투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후 이미 몰락해가던 현종의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동북면의 절도사직을 역임하던 안록산이 국경의 병력들을 장악하면서 군벌이 되어버렸고 이후 양국충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켜 결국 수도 장안까지 함락되고 만 것이죠. 이때 현종은 난을 피해 사천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장안의 서쪽인 마회역에 이르렀을 때 호위 병사들의 양씨 일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양국충과 그 일파들을 모조리 학살해버렸고 이후 양귀비도 죽이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현종에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마회병변이라고 하는데 처음 현종은 양귀비는 죄가 없다고 변호했지만 병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양귀비는 길가에 있던 불당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의 최애였던 양귀비가 비참하게 죽자 현종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분조를 이끌고 있던 황태자가 다른 군벌의 추대로 숙종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사실 이는 반역으로 볼 수도 있는 중대사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었던 현종은 그냥 정식으로 숙종에게 양의를 해주고 태상황으로 물러나죠. 이후 숙종은 안록산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수도 장안을 탈환하면서 현종은 757년에 드디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종은 이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며느리였던 장황후와 환관 이보국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강제로 갑노전이라는 곳에 유폐당하게 되었죠. 이때 현종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이미 너무 나이도 많았고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군대나 힘도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폐 생활을 이어오던 762년 5월 2일 옥피리를 불고 나서 신하들에게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한 현종은 목욕을 다 하고 나왔을 때 그만 쓰러지고 말았고 다음 날인 5월 3일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현종이 죽고 나서 불과 13일 후에 아들 숙종도 사망하는데요. 이후 당나라는 더욱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당나라라는 최강의 제국은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이 만약 흑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훌륭한 인재들과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갔다면 당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당현종도 현대에 어떻게 불렸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즉위 초반에는 굉장한 명군이었다가 나중엔 암군이 되어버린 황제 당현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